강남과 여의도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을 했습니다. 수년간 멈췄던 재건축들의 속도가 붙으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강남 또 여의도의 대장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한다고요? 네, 2,400여 가구의 대치동 한보 미도 맨션이 그제 서울시의 1호로 신속 통합 기획을 신청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어제 참여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은 정비 사업 초기부터 조합 측과 함께 정비안을 만들어 인허가 등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상 5년 넘게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해주는 정책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건축, 교통, 환경 등 심의기간이 종전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듭니다. 말씀하신 아파트들 보면 수년 동안 좀 재건축 사업이 진전이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51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범 아파트 측은 현재 최고 13층인 아파트를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1,996가구로 탈바꿈하겠다는 재건축 계획을 만들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치 미도 또한 재건축 추진 준비위를 꾸린 뒤 2017년 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냈는데 반려된 채로 3년 넘게 재건축이 멈춰섰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을 제시하자 입주민 90% 이상이 신속통합기획에 찬성을 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